다들 즐거운 추석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뚱녀 패미들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웃을 준비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뚱뚱한 건 이 나라에서 죄야 죄라는 울분 가득 섞인 여성인권운동가가 여성시대에 글을 남깁니다. 오늘 친척들 보러 대전으로 내려갈 준비하는데 엄마가 나보고 갈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나 조카들 보는 게 오랜만이라 허버허버 기대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가지 말란 식으로 물어봐서 너무 서럽네. 동생은 눈치 없이 방에 들어와서 언니 왜 안 가? 라고 물어보면서 같이 가자 말하는데 예쁘고 학벌 좋은 너와 달리 못생기고 뚱뚱하고 계백수년인 나는 엄마가 창피해서 못 데리고 가겠다네 라고 말할 수 없어서 머리 아프다 말하고 집에 누워있는데 뚱뚱한 건 정말 죄인 것 같아. 한남들이 날 한심하게 바라보는 건 상관없지만 엄마가 날 창피하게 바라보는 건 슬퍼서 눈물만 나온다 라고 말하는 공허한 한국 여자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대진녀는 저번 설날 때 여자들만 제사 준비하는 게 짜증나서 뭐라 말했는데 여자 어른들이 나서서 원래 이건 여자가 하는 거란 말입니다 라고 말해서 거기서 다투면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싸웠거든. 그때 친척들이 제사 음식 만들어 놓으면 제일 많이 처먹는 년이 말이 많다고 뒷담하는 걸 엄마가 들어버렸어. 나는 레전드 여성인권설이 있던 여자였습니다. 남성을 한남한남 비하하고 왜 여자만 제사 음식 만드냐 지랄하는 페미년의 최후답다는 생각이 드시죠? 여자들 1년에 한두 번 제사 음식 만드는 걸로 개지랄을 하는데 남자들은 365일 출근해서 일하는 걸 왜 모를까요? 그리고 수많은 페미 여성들은 주변에서 나 창피해하는 게 느껴지면 진짜 서럽다. 마음 아프다. 나도 내 뚱뚱한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추석 때 안 간다고 했다. 나도 똑같은 경험 있어 뚱뚱했을 때 같이 다니는 거 부끄러웠다고 말을 들었거든. 뚱씨들은 다들 이 글에 공감할 건데 진짜 뚱뚱하면 친척들 한마디 하는 게 너무 듣기 싫어서 추석 때 집에 있으려고. 나도 살 많이 쪄서 요번에 집 안 내려가. 라는 우리 대진녀들의 폭풍 공감을 보실 수 있죠. 우리 여성인권 운동가들은 탈코르셋의 진심이라 명절 내려왔는데 내 몸 얼굴에 잔소리해서 열받아. 지금 10kg 찐 쌉대진연인데 여자의 얼굴이 그렇게 크고 엉덩이가 남산만 하냐. 너 그렇게 뚱뚱하니까 밥 안 먹어도 되지? 라는 말 듣고 우울해서 히키코모리 생활하러 가고 싶다 말하는 우리 페미들. 그녀들은 뚱뚱하다는 놀림에 대항하기 위해서 얼굴이 푹푹 패이고 상하셨어요 라고 말하라 주장하는데 얼굴이 푹푹 패인 건 얼굴살이 없다는 건데 이건 칭찬 아닐까요? 우리 머저리 돼지들. 지금 여성시대에서는 열렬한 자기 비하 타임이 열렸습니다. 인복도 없고 가족이라곤 족같고 난 왜 태어난 거야? 못생겼다, 얼굴 크다, 가슴 작다, 친구 없다, 공부 못한다 놀리는 애들. 비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난 강제로 비혼해야 해. 왜냐하면 남사친이 없거든. 난 제대로 놀아본 적도 없고 그냥 방구석에서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는 백수년이야 라고 자아비판하는 우리 들지어자들. 자, 여러분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친척들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사 음식을 다 처먹는 돼지년이 명태전을 씹어먹으며 말하는 겁니다. 쉐익쉐익. 어째서 여자들만 일을 하고 남자들은 제사 음식을 만들지 않는 거죠? 비록 여기까지 오는 운전을 남자들이 했고 매일같이 돈 벌어오는 것도 남자들이 했지만 밥 만드는 것까지 한남이 해야 하는 거 아니노?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 돼지 같은 딸을 친척에게 데리고 가고 싶으신가요? 전지현 뺨치게 이뻐도 저런 말을 하면 실제 뺨을 후려치고 싶을 건데 못생기고 뚱뚱하고 백수인 여자가 저렇게 말한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페미들이 어째서 우울증과 정신병에 걸리는지 이제 여러분은 이유를 아실 거라 믿습니다. 추석이 싫은 우리 돼지들의 이야기 알아봤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들과 다르게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빌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추석 때도 영상 만드는 은이 불쌍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